네, 생존된 도구를 오늘 사용해봤습니다. 자, 모두 수고하셨다고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이런 것도 또 해보는 거죠. 언제 우리가 평생 한번 해볼까 말까 한 그런 체험이었고요. 자, 이제 뒷굿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앞굿은 조금 더 박진감 넘치는 예, 그런 모습이었다면 뒷굿은 조금 여유롭고 뭐 푸지게 놀 수 있는 그런 가락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. 영산굿을 통해서 쇠에 여유 있으면서도 또 때로는 몰아치는 그런 쇠가락과 푸지게 노는 가락 보실 수 있겠고요. 그리고 용이 그려진 큰 깃발이 등장해서 용기라고 합니다. 예, 용기 노름도 보여드리고요. 또 춤굿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춤을 추는 예, 그런 가락도 마련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 악기들 개인적인 또 기념들이 있을 테니까 개인 노름도 한번 보여드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굿이 마무리된 이후에 우리 관객 여러분들과 함께 다 같이 어우러지는 대동놀이 시간도 가지려고 합니다. 여러분들 함께 다 끝나고 나서 이 마당에 나와가지고 신나게 또 춤도 추고 소리도 질러보고 스트레스도 풀어보시고 함께 어울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? 예. 자, 이제 뒷굿 시작할 텐데 뒷굿 우리가 부를 때 어떻게 부른다고 했어요? 제가 얼씨구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? 네, 그렇다고 그랬죠? 네, 더 큰 목소리로 뒷굿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전라사도 지난 중평굿 뒷굿 여러분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. 얼씨구!